여기 빨리 어디로 가고 있지? 책임이 되게 찍어야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사파리가 왔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 상징 동물을 찾아내는 찾아내는 그런 그런 탐구를 찍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박쥐를 빨리 찾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오다가 박쥐를 닮았어요. 말 안 해줬어요. 말 안 해줬어요. 그치만 과일을 들고 있어야 정말 평범하고요. 근데 과일을 들고 있는 박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과일을 들고 박쥐랑 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언니는요? 뭐라고요? 봤던 것처럼 놀이공원에서 올리비아 해와 고원이를 만난 적은 있지만 멤버 전체와 이렇게 온 적은 없는데 굉장히 이렇게 멤버 전체와 다녀오니까 뭔가 MT 온 것 같고 체험학습 온 것 같고 굉장히 좋은데 놀이기구를 제가 못 타가지고 약간 더 즐길 수 있지 못해서 약간 안녕의 짬뽀라고 해요. 제가 하나 둘 됐다면 짬뽀 라고 외쳐주시면서 우리 한번 출발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짬뽀. 아 진짜 여러 번 왔는데도 볼 때마다 너무 긴장되는 거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스프를 헤치다가 대원들의 오른쪽에 보이는 저 로스트밸리라는 글자도 발견했어요. 근데 대원들 갑자기 막 더워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뜨거운 사막 락스파이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잠재된 생물은 대원들의 오른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프리카 대머리 황새예요. 이 친구들 이름이 왜 아프리카 대머리 황새인지 알 것 같지 않나요? 머리가 몇 가닥 없어요. 아, 하이밀리브 사막의 아이콘 땅콩. 대박이다. 하나는 닭사, 두 개는 쌍봉 낙타예요. 닭사, 두 개는 우리 민경이는 거기 두 개니까 땅콩 낙타의 귀여워. 대원들 반대쪽에는 상황에서 제일 작은 양 무플루 친구들도 살고 있네요. 무플루들은 다가라도 키가 120cm밖에 안 되는 엄청 야울 친구들이죠. 우리 다음 대원들 친구들 알파카 가족입니다. 우와 진짜 귀엽죠. 갈색 검정색의 털을 가진 알파카 친구들도 동물들을 찾아서 이동해볼까요? 렛츠기릿! 어떤 동물들이 우리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그 중에서도 회원들 잠시만요. 연기 너무 잘하세요. 언니 연기 너무 잘해요. 길이 사라지고 동굴이 나타났대요. 마포다! 마포다! 저도 진짜 처음 가보는 길이에요. 엄청나니까 조금 무서울 것 같은데 같이 한번 가주시겠어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나무끼리야! 나무끼리 똥! 맞아! 이 종이는 바로 코끼리 똥으로 만들어진 종이에요. 냄새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아이 닭이 냄새 났어요. 근데 말씀드리는 순간 진짜 코끼리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대원들의 왼쪽에서
하지와 우다라가 등장했네요. 이 친구들은 요즘 유행하는 여인상 여자 커플이라고 했죠? 여자친구인 하티가 무려 10살이나 많은 아주 능력자랍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하티와 우다라 짬뽀! 펠리컨 친구들이네요. 펠리컨. 이 부리 안에는 약 12리터의 물까지도 들어간답니다. 12리터. 우리 펠리컨 옆에 있는 친구 흔히 백조라고 알고 계시지만 이 친구들의 고유한 이름은 길이 길이자. 길이 너무 산다. 길이 너무 산다. 모두 강목호에 아름답게 사막을 살고 있어요. 이 백사자의 벽화 앞에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어요. 회원들 모두 소원 하나씩 빌고 한번 지나가 볼까요? 네. 회원들 모두 소원 하나씩 빌고 한번 지나가 볼까요? 네. 한번 지나가 볼까요? 네. 주러스 먹게 해주세요. 주러스 먹게 해주세요. 주러스 먹기? 대박. 이제 기린 친구들 한번 만나보러 갈 건데요. 우리 앞에 보이는 친구가 이름이 천용이고요. 나이는 8살 남자친구예요. 손바닥이 진짜 길죠? 이 기린은 전 세계에서 개미애기 다음으로 가장 긴 손바닥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거든요. 이제 9살 고마워. 우리 천용이도 만나봤고요. 혹시 무서워요? 우리 반대편에서 포팅을 한번 만나볼까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뽀뽀를 하면 어떤 모양이 되죠? 그래서 우리 로스밸리에서는 사랑의 대신 홍아케라는 말을 쓰기도 한답니다. 같이 오신 대원분들과 홍아케라고 한번 말해볼까요? 홍아케! 지금 홍아케! 한번 올라가볼 건데요. 좋아요. 우리 저 친구 누구죠? 치타였어요. 치타! 이 치타는 몸무게가 50kg밖에 안 되고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탐험대장 누구? 대장 써니 그리고 베이스 드라이버 소훈 캡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좋아요. 저 원래 놀이공원 탑도 너무 좋고 예전에도 계속 멤버들이랑 그냥 뭐 약간 일하러 하는 거 말고 그냥 놀기만 하는 거도 가보고 싶었는데 근데 오늘 같이 가고 에버랜드도 처음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설레고 기대돼요. 오늘 많이 기대해주세요.